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또 되짚어 봐야 되는 그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주와 관련된 걸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임진왜란과 관련이 있잖아요. 저번에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올라오니까, 의주로 이제 파천을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통군정이 있었고, 의주로 파천한 곳에 통군정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의주, 용만이 이제 압록강이고 장강이고, 우주가 용만진이고, 그리고 이제 압록강의 옛날 이름이 마자수고, 또 파사부 동령성, 뭐 이런 말들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우주 두 번째죠. 그래서 오늘 장관과 관련돼서, 오늘 또 선릉과 정릉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의 그 선릉역 근처에 있는 선정릉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자도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저자도. 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의주. 의주는 장강이 용만이고, 용만진이 의주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옛날에 범선의 시대에는 이 해류나 조류, 그리고 바람을 따라서 이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해류를 거스르기가 힘들다. 사람이 뭐 수십 명씩 막 배에 노를 쳐듯, 노를 달고 왔다고 하는데 그건 바다를, 뭐 그렇다 하더라도 바다를 다니는 배들이 아니고, 이런 막, 응? 이런 데를 건너는 게 아니고, 그 연안이나 아니면 강을 다니는 거였다고 봐야죠. 아, 특히 이런 물을 막 거슬러서, 이런 걸 막 거슬러서, 그 다음에 이런 바람을 막 거슬러서 다닐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확하게 편서풍 지대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편서풍 지대니까 계절풍이 안 불면 바람이 항상 이렇게 불어대죠,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이, 지금 현재 열도, 이쪽은 해류가 이렇게 강력하게 흘러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온다는 것이 의문스럽다. 아,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 바람도 이리가, 해류도 이리가. 근데 왔다 그래. 그리고 또 예수해라고 하는 게 관련됐다 그러고. 근데 우리가 이제 바다해 그러잖아요. 바다해. 그래서 우리는 바다해를 봤죠. 크게 물이 모이는 곳이다. 크게 기운이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요해. 그러면은 멀요만 되는 게 아니고 넓다 광활하다. 그러니까 요해는 넓게 물이 모이는 곳이다. 그리고 또 관련돼서 우리가 의주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의주가 이제 만주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만주와 마찬가지로 열대 온대 한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 어디가? 한국의 반도가, 코리아의 반도가 한국에 있는 반도로 갔는데 버라토시가 그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열대 한대 온대가 고루 있다. 그러면 열대 온대 한대. 그럼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있든가. 그래서 만주는 절대 열대 온대 한대가 아니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세종실록 88권 신묘년 그때 이제 이 국내성이 서쪽 물가에 있는데 거기가 압록강 입배처다. 그래서 압록강 물가에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그 물은 동쪽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간다. 그리고 수천리를 광활하게 수천리에 이른다. 이제 수천리를 간다 이거요. 근데 여기서 수천리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고작 350km. 요렇게 가면 600km. 1500리, 920리. 그리고 거기에는, 그 땅에는 여염박지. 염은 우리가 염부주 할 때 이제 인도를 염부 그랬잖아요. 인도하고 우리하고 같은 문명에 엮여 있었으니까, 여염박지 우양포야. 여염의 땅이, 여염박지는 여염의 땅이 가득 차고, 거기 소와 양이 들에 널려 있다. 그랬죠. 수천리의 평원이 있는데, 거기는 소와 양이 널려 있어. 근데 그게 압록강변 아닙니까? 그 태종실록에서 또 봤잖아요, 태종실록. 의주는 돌이 없다. 아, 왜 돌이 없어요? 여기 맨 돌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국이니까 돌이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이제 16세기 통군정. 여기서도 나왔잖아요. 망망대야? 망망한 큰 들판. 그럼 여기 통군정이 여긴데 여기 망망한 큰 들판이 없잖아요. 이 소화양이 득실거리는 망망대야 수찰리 땅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선조실록에 남쪽에서 도적이 날뛰다 보니 나라의 서쪽으로 파천했다. 근데 여기 북쪽인데 이것도 서문이라 그러고 근데 서쪽으로 갔잖아요. 서쪽으로. 여기가 서문일 수는 없잖아요. 북서문은 돼도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 서쪽으로 갔어요. 이쪽으로. 그럼 여기가 바다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바다가. 그렇죠? 이쪽이 바다면 안 되잖아. 서쪽으로 갔는데. 근데 우리는 굳이 뭐 이리 간 걸 서쪽으로 갔다. 이건 무엇이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 그냥. 그리고 몽진에 대해서도 제가 다시 설명드렸죠. 전쟁에 빠졌다. 그 다음에 또 천녹흥당 이 부모 증기 하늘이 이 나라를 중흥시키고자 하늘이 이 나라를 중흥시키고자 부모같이 우리를 구제해 주었고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놨다요? 중국이. 여기 중국이가 없는데 중국이 넣어놨냐 그랬죠 제가? 그리고 당 뭐예요? 당이 이 나라. 아, 이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이 나라. 번역하신 분들이. 조선이잖아 당이. 예,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국 이상국 전집 권제 5에서 용만지는 우주의 별칭이다. 이제 용만은 용처럼 굽이치는 물, 장강, 압록강,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진이 용만진 우주다. 그리고 또 선조실록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장강을? 경성을 지키고 싶으면 장강의 형세가 유리하다. 장강의 형세가 유리하다. 경성을 지키려면. 오늘 이제 이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갑니다. 자, 선조 30년 9월 13일. 여기 또 장강지 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요 내용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자, 여기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번역해서 그대로 갖고 왔어요. 자, 요거 위에 볼게요. 요거, 요거. 상내 지연 비위 입경 지언냐. 내주 한강 파절 지의야. 올라오라는 말은 서울로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라 한강에 와 주둔하여 파수하라는 뜻이었다. 서울로 들어오라는 말이 아니고 한강에 와서 지키고 있어라 그 말이었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지금 한강은 그냥 우리 서울 그 경사하고 붙어 있잖아요. 경성하고. 근데 뭐 다른 곳인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 이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서울로 들어오란 말은 궁으로 들어오지 말고 그 한강에 있어라. 뭐 이렇게 보면 될까요? 자, 어찌됐든요. 또 여기 이제 노란 거 파란 게 있죠. 이제 유성룡이 한 말이에요, 유성룡. 삼전도 지하, 저자도 지간. 강수 중분, 기이, 위이. 상거 심협, 이나 변유, 선정 양능. 희한한 말이 나오죠? 요거. 키웠어요. 삼전나루와 이게 삼전나루입니다. 삼전도 하면 섬이 아니에요. 삼전나루와 나루 아래와 여기 삼전 이 중에 삼전도잖아요. 삼전도 지하 이건 이게 섬도자가 아니에요. 이게 삼전나루 아래와 저자도 사이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둘이 되는데 거리가 매우 좁습니다. 그곳에 선릉과 정릉이 있는데 선릉과 정릉이 있어 이게 삼전나루 아래 이제 여기는 또 제가 일부러 삼전나루 아래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랗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변이죠 강변. 삼전나루 아래에 이제 강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 저자도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다 이거예요. 갈라져 둘이 되는데 거리가 여기가 매우 좁다. 이 거리가 매우 좁다 이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 거리가 매우 좁다. 근데 그곳에 선릉과 정릉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도에, 그곳에, 뭐 이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곳에 있습니까? 아니, 여기인데? 여기 저자도에 선릉과 정릉이 있다. 그러고 있잖아요. 유성룡이. 근데,
여기 YTN 작년 2월 2일자 50여 년 저자도를 아시나요? 50년 만에 돌아온 한강습지. 그래서 여기 지금 중량천에서 내려온 여기에 이렇게 막 부유물들이 쌓여있는데 이걸 저자도라고 해놨어요. 50여 년 만에 떠오른 저자도. 진짜? 진짜일까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저자도 해놨어. 그럼 여기가 삼전나루예요, 여러분. 여기 속천호수 있는데 여기. 여기가 선릉, 정릉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저자도래. 그럼 이거하고 영 안 맞잖아. 안 맞죠, 이거? 그죠? 안 맞잖아요. 안 맞아. 절대 안 맞죠. 그리고 저자도가 이제 삼전나루 아래라 그럽시다, 여기를. 여기를 우리가 삼전나루라고 치고, 나루가 아니지, 여기는. 그죠? 여튼 뭐 삼전나루라고 치고, 그럼 여기에 이제 저자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삼전나루 아래, 저자도 사이에 물이 이렇게 갈라진다. 그래서 여기에 선정릉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야. 성립이 될 수가 없어. 우리가 이 삼전나루를 여기 두고 있는 한은 이건 성립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또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대동여지도를 봤어. 대동여지도. 여기 이제 여기 봤는데 여기가 지금 이 저자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자, 이 봉은사, 압구정, 그 다음에 여기 사평리, 상림, 이게 뽕밭이죠, 뽕밭? 상림, 뽕나무숲, 잠원동인가 보네. 그 다음에, 요리 가면 여기 또 상림이 있어요. 여기도 상림이 있어. 여기도 상림이 있고. 이건 뭐 잠실인가? 그 다음에 여기 주성리, 수철리, 두모포, 한강진,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보강리, 보강리가 나와요. 보강리. 그리고 여기 전고평 저자도, 저자도 전고평 이게 나와. 자, 근데 여기 보십시다. 이 주성리 수철리가 뭔지 잘 모르잖아. 두모포. 자, 이렇게 돼 있어. 우리 역사넷이에요. 우리 국사편찬위원회의 우리 역사넷. 주성리라고 하여 남부 한강방에 속해 있던 용산구 보광동은 조선시대 주물을 제작하던 곳. 아, 그러니까 보광동이 주성리네. 이 주성리가 보광동입니다. 보광동. 근데 우리 지도에 보니까 보광동이 아니고 보광리잖아, 여기. 이 서강, 서빙고가 여기잖아, 서빙고. 이게 보광리인데, 이 광자가 이게 아니고 보강인데, 보강. 강을 보호하는 마을인데, 보강리. 보강리. 보강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철리. 요거. 옛날, 무쇠막, 또는 무수막으로 불리던 것이 한자로 수철리로 변한 마포구 신수동과 구수동은 새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연물을 만들던 곳이다. 아, 그러니까 수철리는 마포구 신수동, 구수동이네. 신수동, 구수동. 그 다음에 이제 두모포. 두모포 페스티벌을 하네요. 성동구에서. 아, 이 옥수동이네, 옥수동. 그래서 이 옥수동이 두모포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지도에 놓을게요. 지금 지도에. 그러면 여기가 수철리예요. 신수동, 구수동이 여기 있어. 보광동이 여기 있어. 그냥 이 보광자로 보고. 그럼 여기가 주성리, 수철리, 옥수동, 두모포 여기 있네. 네, 옥수동, 두모포. 근데 여기 보면 두모포가 요 주성리, 수철리 밑에 있잖아요. 그죠? 밑에 있잖아. 그러니까 옥수동이 지금 요 밑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신수동, 구수동이 요 또 위에 있네. 뭐 주성리, 보광동이 또 요 위에 있네. 보광이 여기 있는데 주성리는 보광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뒤섞였죠. 여기는 옥수동이, 현재 옥수동은 여기가 맨인데 맨 밑이야. 보광동은 중간인데 맨 위로 갔고 신수동은 맨 밑인데 중간으로 와 있어. 그래서 제가 우리 서울의 그 지도를 동명을 다 그 도로명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나는 그걸 왜 바꾸나 그랬어? 그 지명을 그냥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런 건가? 그 지명이 이상하죠, 지금,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자도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아까 우리 저 그림에서 보면, 아까 우리 YTN 그림에서 보면, 보셨잖아, YTN 여기.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 저자도가 여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여기. 근데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어? 아, 여기잖아, 여기. 커다랗게 있잖아요, 여기. 아니잖아요, 여기하고. 이게 김정은의 지도가 이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몰라잉. 자. 그 다음에 또 요리 왔어. 요, 또 빨간 것만 보려고요, 빨간 거. 수목 광무. 가이 조 주 이 도. 약연 즉시 장강기흥. 그러니까, 이 저자도는 수목이 광무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장강의 험한 것을 같이 사용하는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목이 광무에 배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나무들이 거의 짱뜩 있는 거예요. 수목 광무. 유성룡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룡왈. 그 강물사이가 매우 좁은데 거기에 이제 선정릉이 있고 수목이 광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가 명당이야, 명당.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가 선릉, 정릉이 있잖아요. 능이 있어. 그럼 명당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경치가 좋았어. 그래서 제가 명경 그랬어요. 왜? 여학을 즐겼어. 임금들이 요 저자도에 가서. 응?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빨간 거. 수목이 대단히 무성함으로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적들이 장강의 험함을 우리와 함께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장강이네. 장강의 험함을 우리와 함께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네. 수목이 대단히 무성함으로 배를 만들어서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디를 건너, 지금 궁 있는 대로 건너본다는 거지. 배를 만들어서 여기 와가지고, 이 저자도에 와서 좁으니까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배 타고 지금, 임금이 있는 거리 와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능과 저자도, 선능과 저자도, 그러니까 저자도에 선능이 있고, 여기가 장강이야, 장강. 그리고 장강은 안목강이잖아요. 근데 아까 한강이라고 그랬잖아요, 한강. 한강에 와서 지키고 있으라고 그랬지 않았냐. 그럼 장강의 지류에 한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같은 겁니까, 이거? 그 다음에 수목이 광무에. 그럼 광무는 뭡니까, 이게? 넓고 무성하다, 그 말이에요. 어떤 시에 보면 조그만 섬, 뭐, 저자도라고 나와요. 안 조그매. 사냥을 하고 그랬어. 그게 무슨 조그매. 넓고 무성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험 했잖아, 험. 장강지 험. 험 볼까요? 땅의 형세가 발을 디디기 어려울 만큼 사납고 가파르다. 우리 지금 한강변에 이런 거 있어요? 없지. 그죠? 그리고 오늘 선능은 성종과 그 정현 황후의 묘고, 경릉은 중종의 묘입니다. 근데 이 능이 있잖아요, 능. 이 계곡선생 집체 17권의 소차라는 글이 있는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 천자지 소장 위 진흥, 허기 지원, 제후왕지 소장. 대저 천자의 장례를 행하는 곳을 능이라 하고, 원이라고 한다. 제후왕의 장례를 행한 곳을 역시 원이라 한다. 뭐요? 천자의 장례를 행한 곳을 능이라 한다. 원이라고도 한다. 근데 제후왕도 원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여기 지원 개원자 천자 제후 개득 칭은 능주 유 천자 칭은 대체로 볼 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나 제후나 모든 그런 칭호를 붙일 수 있는 반면, 그러니까 원은 천자나 제후나 다 제후왕, 제후도 왕이야, 왕. 제후왕이나 이걸 다 붙일 수 있는데 능의 칭호는 오직 천자에만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게 비천자 불가 이 칭능. 따라서 천자가 아니면 능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능이라고 부를 수가 없대잖아요. 근데 지금 선능, 정능이잖아요. 성종, 중종이 뭐예요? 천자예요, 천자. 아, 동방지 칭능.
아, 동방귀 칭능. 그러니까 우리가 능이라고 칭한 것은 자, 라르, 연습, 기구. 우리 동방에서 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신라와 고려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 그대로 답습해온 것이 이미 오류되었다. 신라, 고려 모두 뭐예요? 천자. 천자, 여러분. 자, 이제 슬슬 감이 오시죠? 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화봉사 고로 도경? 그거 엉터리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예요. 고려가 천자야, 송이 제후고, 예를 들면. 아니면 송이 고려의 중앙조정이든지. 그거 내가 조대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방 그러면, 이 동자가 지금은 동적이 됐지. 아, 지금은 전부 동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자를 딱 풀어보면 뜻이 나와. 나무목의 날일.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나무에 해가 걸쳐있는 모습이다 그랬어. 근데 요즘 바뀌었어. 무슨 곡식을 싸매고 있는 거래. 아, 그러면 설명하는 거고 뭐. 곡식을 싸매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갑골문 절대 안 믿는다. 자, 나무, 뭐. 이렇게 파자를 해야 되는데, 파자를 안 해. 나무, 뭐. 그냥 요거다, 이거, 이거. 조야장창 원래 이거였다, 이거야. 아니? 열시 삐친 별 파인 불. 아니면 한일상하로 꽂을 신 삐친 별 파인 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과 양이 만나서, 음양합일의 기운이 만나서, 영향을 미치다니, 둘 다. 그러니까, 음양합일의 기운이 만나는 목이야. 음양합일의 기운이 나와서, 나무 하니까 지금 우리 이제 우주가 됐잖아. 그래서 제가 나, 뭐, 그랬죠. 그랬죠. 나와서 어떤 모양을 갖춘 그런 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듯이, 이게 목은 우리가 길목, 손목, 뭐 그러잖아요. 기운이 합쳐지는 데가 목이야. 이게 목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날일이잖아, 날일. 그러니까 날일은 원래 이 글자가 아니오. 근데 이 글자를 갖고 각골문을 해놓으면 어떡하냐고. 이게 고자야, 여러분. 우리 한일, 제가 일자 할 때 그, 우리 뭐죠? 그 싹가문명 할 때 해드렸잖아. 이게 원래 일자예요, 이게 일자, 이게. 이게 아니고. 근데 그냥 이걸로 보자고요. 그럼 입구의 한일이잖아요. 그럼 입구는 세상이니까 여기서는 세상으로 봐야죠. 입으로 보면 안 되고 세상이 크게 일어난 일이야. 여기는 한일, 요거는 일어날 그렇게 보면 되잖아요. 세상이 크게 일어난 일이요. 세상이 크게 일어난 일. 그러니까 동은 음양의 기운이 크게 일어나 세운 동이야. 동은 움직이는 거잖아요. 우리 겨울은 왜 동 그래요? 겨울 동 그럽니까? 그 발 밑에 그 얼음빙이 있잖아요. 발이 여우니까 동동거리는 거예요. 동동거려. 발의 기운이 추우니까 발로 이렇게 기운이 모이고 동동거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 이게 동입니다. 동.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동동 떠오르잖아요. 그 동. 이것도 지금 세워가지고 뭐가 딱 떠오른 거예요. 뭐가 딱 움직여 나온 거예요. 동. 그래 동이요. 음가가. 그래서 우리는 동방 그러면 무조건 동쪽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동쪽 그러니까 그냥 한반도가 머리에 확 박혀 있는 거야. 음양의 기운이 세상을 크게 세운 곳. 나라를 크게 세운 곳 처음에. 그게 동방이에요. 동방. 그래서 여기 네이버 사전에 가면 주인하고 뜻이 딱 있어요. 또 주인. 동력, 동쪽, 뭐, 이게 있는데, 봄도 되고, 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가 세운 땅에서 하면 돼. 동방 하면, 우리가 밝게 세운 땅에서 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신라와 고려 때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그대로 답습해온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선능입니다. 중종과 정현황후. 아, 요거 지금 요거 있는 거예요, 여기. 국능유적본부의 자료예요. 그 다음에 정릉, 중종의 묘입니다. 이게 여기 있어요. 선릉역 옆에 선정릉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근데 이게 보수는 했으나 이전한 적이 없어요. 이전해 온 적이 없어. 근데 우리가 이제 보면
한강. 여기는 오직 한강밖에 없어. 한강. 이 장강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장강이 되잖아. 수목이 강부하고 배를 만들 수, 건널 수 있고, 어? 뭐 장강지형을 같이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중화인민공화국을 잠깐 가볼까요? 자, 여기 중화인민공화국 하면 여기가 있어요. 여기 우한, 무한. 여기에 가면 이렇게 딱 돼 있어. 여기가 장강이에요, 이렇게. 여기 한강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 한양구를 딱 만들어 놨어. 여기 한강이에요, 여기 한강이고, 여기 장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한양구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한양을. 여기 우한에. 우리보다 좀 더 세밀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옛날에 중원, 조선론을 펼친 분들이, 임진왜란은 장강에서 했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임진왜란은 여기 장강에서 한 것이다. 그래서 일본은 섬이 아니고, 지금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의 동쪽에 있던 세력이다. 아, 거기 막부에 있던 사람들이라 이런 주장을 하셨죠. 많은 분들이. 근데 저는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저자도 있잖아. 이걸 아파트용 모래로 사용했대. 아파트용 모래로.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 여기에 갔을 때 한글로 그냥 저자도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막 이제 쭉 뜹니다. 이렇게 글들이 이렇게 막 떠요. 이렇게 뭐 제목 볼까요? 여기 한강의 섬 저자들을 아시나요? 한강에 못 보던 섬 출연 50년 만에 떴다 저자도. 예, 뭐 이런 거 기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몇 개를 여기서 발췌를 했어. 그러니까 한강 50년 만에 나타난 저자도. 여기 뉴스 탐험대 해가지고 이거 좀 무슨 신문 같습니다. 이게 문화일보인가요?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 여기 요게 저자들합니다. 이게 이제 사라져 버렸다가 1970년대 한강 개발 사업으로 없어졌던 저자로랍니다. 한강에 보이지 않던 섬 하나가 나타났어요. 성동구 옥수동 강변북로 아래에 있는 섬인데 1970년대 한강 개발 사업으로 없어졌던 저자도랍니다. 그러면서 요 섬에 흙과 모래를 파서 아파트를 짓는 데 싸면서 섬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던 섬이 50년 만에 모습을 드러난 거예요. 물 흐름에 따라 잠기고 드러나기를 반복하고 있답니다. 사람이 없앤 섬을 자연이 복원한 섬이네요. 그 아주 역사가 깊고 그 선릉과 정릉이 있던 그 저자도를 파가지고 아파트를 지어버렸다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여기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사라진 한강서 사라진 여기가 문화일보네요. 한강서 사라진 저자도 아시나요? 여기 이렇게 딱 저자도를 그려놨습니다. 여기 한강에 사라진 섬 저자도를 아시나요? 근데 요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도 똑같아요. 압구정 개발과 공유수면 매립으로 강속으로 사라졌다. 근데 이게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고양군으로 이속됐다. 1925년 대홍수로 상당 부분 유실됐다가 70년대 강남 지역 택지 조성 때 흙과 모래를 최체 사용하는 바람에 자취를 감추게 됐다.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또 여기 사랑하며라고 하는 이 블로그예요. 네, 한강의 섬 저자도를 아시나요? 저자도는 옛날에 난지도, 여의도, 저자도, 부리도, 석도 해갖고 이게 했었는데 저자도 섬만이 흔적 없이 1972년도에 사라졌대. 흔적 없이 현대 아파트 진이라고. 그래서 지금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큐멘터리도 하고 있고. 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요. 우리는 이런 상황. 여러분 이게 지금 참 이게 뭐라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네? 이제 겸재 정선의 압구정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저자도가 이렇게 빽빽하게 보이죠. 이렇게 빽빽하게 여기 이제 압구정이 이렇게 있고 지금 우리 이런 압구정이 없잖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자도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아까 이제 그 언론들에 나온 거 여기가 저자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아파트용 모래로 사용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럴 수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숙종실록 같은 데 보면 여러 곳에 대신을 보내 기우제를 지내다. 근데 용산의 저자도에서 기우제를 지냈어. 그러니까 용산의 저자도야 또. 용산. 그러니까 용산. 그러니까 지금의 행정구역하고 달랐겠죠. 근데 여기 저자도는 아니잖아. 용산이 여기 있잖아, 여기. 저자도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용산으로 가야지. 근데 저자도는 또 여기잖아. 어? 여기가 아니고 용산은 여기인데 저자도는 여기가 원래 또 이렇게 돼야 되고. 이게 지명이 웃기잖아요. 그럼 여기 아까 이제 우리 보광동, 신수동, 여기가 용산이잖아,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가 용산 아닙니까? 용산 마포. 여기가. 그러면 옛날에 여기가 용산이었나? 아,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용산 저자도. 그리고 용산강은 또 원해대교가 마포대교 사이래. 이것도 억지 느낌이 나죠? 이런 거하고 안 맞잖아. 지금 요거와 이런 거하고 전혀. 자, 저자에 대한 조선왕조 실록의 기록이 무려 100개가 있어요. 100개. 원문만 100개. 99개인데 이제 국역은 이거 같이 포함된 거니까요. 100개. 근데 한강, 용산강, 저자도 이게 막 따로 나와. 아, 이제 용산강이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 있었다는 말은 없고, 그 당시 원효대교, 마포대교가 없으니까 지금의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은 거지. 자, 볼까요, 여기? 숙종실로 용산의 저자도에는 중신을 보내서 나를 가리지 않고 연이어 기우제를 지내도록 할 것. 관악산, 용산강, 저자도, 박연, 화적연, 도미진, 진, 암 등지에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다. 용산 저자도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용산과 저자도에서 도우하였다. 용산과 저자도에서 도우하였다. 두 번째로 용산관과 저자도에 제신을 보냈다. 왜? 기우제 지내려고. 그리고 기우제를 지내고 주연을 베풀었어요. 임금이 저자도에 배를 띄우고 술자리를 베풀어 대가를 따른 삼군 총재로 하여금 활쏘기를 겨루게 하고 겸고, 겸교, 공조참의 체력기를 보내어 저자도에서 활용제를 행하였다. 이 기우제예요. 영웅의 그림을 그려서 지금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임금이 상황을 받들고 동조에 거동하여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고 동조에서 매사냥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어서 저자도에서 관여하다가 물고기를 뭐 구경하다가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학을 베풀어 극진히 즐거워하였다. 고기 낚는 것을 구경하는 게 관어네요, 관어. 그러니까 상황을 받들고 지금 응? 여락을 베풀었어, 저자도에서. 그 다음에 또 연을 저자도 강변에 머물고 그러니까 임금이 탄 그거를 술자리를 마련하고 여학을 베풀어 극진히 즐거워하였다. 이것도 상황이요. 저자도의 화령과 판수 등을 청하여 비를 빌었다. 근데 이 저자도는 그냥 그 모래섬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서 깊은 역사적인 명소야. 그리고 수목이 광무에 수목이 워낙 넓게 우거져서 배를 만든 데잖아, 거기서. 쉽게 휩쓸려 내려갈 섬이 아니에요. 그리고 장강지 험을 여기서 만약에 배를 만들어 보면 장강지 험을 같이 이용한다. 이게 방비를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장강에 있는 거야, 장강. 선릉과 정릉, 저자도. 수목이 대단히 무성함으로 배를 만들어 건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적들이 장강 건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적들이 장강의 험함을 우리와 함께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가 저자도라. 그래서 적을 파서 아파트용 모래로 사용해버렸다고. 그럴 수가 없는데. 제가 보면 그럴 수가 없는데. 그랬다 그러잖아요. 그랬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저자도 장강. 분명히 장강이잖아요. 장강지형. 그리고 우리는 연욕수 경성 장강 이후 형세. 경성을 지키려면 장강이 좋은 형세가 되는데. 그러니까 장강은 동으로 흘러. 압록강도 동으로 흘러. 이게 우주도 동으로 흐르는 곳 어디에 있었어? 그러니까 경성과 같은 줄기에 있었다는 거야, 우주가. 물줄기에. 그러니까 우주로 가셨지.
그냥 여기 있던지 뭐 여기 있던지 어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의주 용만진과 경성, 의주와 용만, 경성은 같은 줄기에 있었다. 그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용만을 막 뒤지잖아요. 그러면 용만 유지가 나와. 그리고 여기 가면 이거를 이 용만 유지를 뭘로 해놨냐면 저 뭡니까 저 전국 중점 문물 보호 단위로 지정해놨는데 이 우한시 위에 이 후베이성이 있는데 이 호북성에 잠강시가 있어 잠강시 여기에 요리 이렇게 흘러가는 게 한강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또 용만 유적을 딱 만들어놨어요 우리보다 훨씬 세밀해 자 세종실록 평안도 여기 이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땄어요 자 요거 이렇게 갑니다 요겁니다 요거 다시 이렇게 안록강 제의주서 고명 청운 운용만 안록강은 의주 서쪽에 있는데 옛 이름은 청하이고 또는 용만이라고 한다 의주의 서쪽에 있다 그랬잖아 의주의 서쪽에 북쪽에 있잖아 의주의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압록강은 의주의 서쪽에 있는데 옛 이름은 청하 용만이다. 그럼 의주가 여기 뭐 이쪽에 있어야 되나 이쪽에 서쪽이 뭐 이쪽. 이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돼. 동류니까 서쪽에서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 이렇게 내려오든지 뭐 해서 이렇게 압록강은 동류. 여기 북쪽이잖아. 지금은 북쪽. 서쪽에서 이렇게 서쪽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요, 동국 이상국집에 또 나와요. 확실히 하는 겁니다, 지금. 용만지는 의주의 별명이다. 그러면서 요 내용이 딱 있잖아요, 또. 여기. 백두산으로부터 나와 수백 여리를 흘러, 용만이, 압록강이, 요거, 요런 데를 거쳐서, 이리 간다, 이거, 이렇게. 근데 내가 이걸 찍어봤어.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뭐, 갑산, 이산 막 이렇게 와 이렇게 이 안 맞아 길이가 예, 안 맞습니다 제가 딱 찍어봤는데 하도 한심해서 여기까지만 했어요 그러니까 백두산에서 그러니까 우리 백두산 이리 가고 이런 거는 이제 무시하고 다 그거 뭐 따질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백두산이 어딘지 비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으로 의주와 경성은 같은 줄기에 있었다 동으로 가서 여기 있던지 요렇게 아니면 아까처럼 뭐 이쪽에 있든지 그러니까 결국 경성, 장강, 의주 요게 하나의 줄기에 있다 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조실록 91권 또 요 장강이 나와요 여기 자 요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요 음영을 처리했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이 빨간 거 이게 다 보려면 또 시간이 없으니 빨간 것만 보자고요 빨간 거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여기 이제 욕수 경성이 아니고 욕수 도성이야. 이게 도성을 지키려면 뭐라고요? 선수 장강. 장강을 먼저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뭐래요? 내금이 일장 책 상류 방비 지사. 그러면서 불가치 지심상 이 충주 이하 원주 이상 수탄 제구 불성 모양 극위 한심. 그러니까 역수도성 선수장강 서울을 지키려면 우선 장강을 지키는 것인데 오늘의 이것이 오늘의 상책이니 상류를 수비하는 일이 중요한데 여기 지금 아까 이거 읽었죠? 상류를 수비하는 일이 중요한데 상류를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충주 이하 원주 이상의 한강 유역을 방어할 여러 가지 기구가 형편없이 갖춰지지 않았으니 매우 한심한 일입니다. 자, 충주 이하. 충주가 여기죠. 충주 이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원주 이상. 충주 아래 원주 이상. 위치가 바뀌었네. 그죠? 아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여기. 안 맞잖아. 여기, 여기 아래인데. 그러니까 원래 충주가 위에 있었고 원주가 아래에 있었네. 그러니까 원주에 위에서 충주 아래로 있는 거기에 있는 한강을 잘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탄이에요, 탄. 탄을 한강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한탄강이라고? 아니요. 한탄강은 저기 있는데, 한탄강은 저 의정부 거기 어딥니까? 저쪽 가는 데 있잖아요. 한탄강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 번역을 한강이라고 했잖아요. 이분들이, 우리 역사학자들이 한강 유역. 그러니까 이게 전혀 안 맞잖아요. 전혀. 그리고 또 이제 간이집이 있어. 간이집. 갑오행록. 1631년 체립의 문집인데 여기에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통주성 넘어 공곤이 흐르는 노화 강물 양자강 물결 찾아와서 궁성에 인사 드리누나 흰성같이 화려한 무대 아슬아슬하게 둘러싸고 통주성 외에 노화수가 있는데 통주성 밖에 노화 강물 양자 조례망 금장 금장이 궁성이에요. 양자강 물결 찾아와서 궁성에 인사드리노라. 그러면 양자강은 장강이니까 장강의 물결이 찾아와서 궁성에 인사드린대잖아요. 분념 여수 환표묘. 여기도 이제 이 여수도 이게 이제 성이에요, 성. 흰성같이 화려한 무대 아슬하게 둘러싸고 금장, 분념 여수. 이 통주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통주성. 노화, 양자강하고 장강하고 관련된 통주성. 그럼 이 통주성에 대한 우리가 기록들을 또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또 통주성하고 이 노화수가 또 오늘 또 역사를 밝힙니다, 이거. 이 통주성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다음, 구글 다 검색해 봤는데 네이버가 가장 보기 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를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의 통주성. 이렇게 통주성 한자를 입력했어요. 이제 통주성 나오죠. 지식백과. 평안북도 동림군 고군영리에 있는 거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내려가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서 통주 전투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통주 전투. 자, 여기 보면은 민족문화대백과 사전 통주 전투. 1010년 현종 1년 통주 지금은 평안북도 선천에서 벌어진 고려와 거란의 전투. 요즘 뭐 고려와 거란의 전투 뭐 드라마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평안북도 선천이라는 겁니다. 다시 네이버로 가서요. 여기 보면 동림성 나오죠. 고구려 통주성 동림성. 여기 또 고구려성 통주성 동림성. 이걸 한번 눌러보자고요. 여기 이 국강상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하는 분인데 여기 쭉 해놨어요. 이렇게. 그럼 이건 지도도 해놓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통주성이다. 이렇게 지금 구글까지 가서 여기 위치를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그리고 가면 여기 북한에서 또 이렇게 해놓은 모양이죠. 여기가 통주성이라고 북한에서. 네, 남북한이면 똑같죠. 꼬라지가.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보여놨어요. 이렇게 통주산.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구글 지도에 가서 제가 통주성을 한번 입력을 해볼 거예요. 통주성. 통주성인데 이걸 한자로 해야 돼요. 한자. 통주성. 통주성을 제가 한자로 해서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어디가 나오는지. 여러분, 여기 어디예요? 북경이 나왔잖아요. 북경. 그죠? 요 북경이 나왔습니다. 북경. 근데 요 일대가 아마 통주구가 있어요. 근데 북경이 원래 통주성이 원래 북경이었어요. 북경. 통주성이 북경이라고요. 북경.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물론 뭐 다른 지역에도 지명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는 이미 압록강과 장강과 황하가 하나의 강이라는 건 이미 알았잖아요. 이미 다 밝혀졌어.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여기 얘긴데 여기 지금 북경이에요. 북경. 지금 우리 장강 얘기하고 있는데 북경이 나와버렸잖아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논문이 있어요. 기가 막힌 논문이. 이 한양대학교에 국어국문학과의 이승숙 교수란 분이 2018년 한국고전번역원의 연행로의 지리와 심적 통주옥화관 쓰인 논문이 있어요. 각종 기록을 보고 이제 연구를 하셔가지고 올려놓으셨어.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올려놓으시니까 우리가 또 이거 여기서 또 흔적을 찾은 거 아니에요? 자, 봅시다. 압록강을 걷는 여행사들이
북경에 도착하기까지는 대략 30일 정도 걸린다. 종종 영교보에서 묵기도 했지만 북경 도착하자마자 묵었던 곳은 주로 뭐요? 통주였다. 통주가 북경이 딱 나오잖아요, 여기. 그죠? 예, 뭐 요것만 보면 되잖아요. 북경, 통주가 북경에 있었네. 통주성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노하를 건너야 했다. 노하를 건너야 통주성에 간 거예요, 여기 지금 노하. 여기는 노하라고 좀 이상하게 해놨는데, 노하는 원대 이후 중국 물류와 종축을 구실했던 경항대운하의 북단을 가리킨다. 겨울에는 얼음이를 도보로 건넜고, 다른 계절에는 배를 엮고 그 위에 널판을 얹은 부교를 주로 활용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노하가 나왔어요. 자, 그럼 또 통주를 뭐라 그랬는가 볼까요? 통주는 원나라 이후 통주는 조운과 창저의 중심으로, 이제 저가 저장한다는 거, 저장한다. 창저의 중심지로 그 도시 위상이 수도 다음으로 으뜸이었다. 명나라 시절 통주성은 평범한 군 의비성이 아니라 천자의 성으로 일컬어졌다. 천자의 성으로 일컬었어요, 통주가. 우리 지금 통주와 노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논문이나 이런 자료를 보시면 통주성이 북경이고 거기 로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주성이 북경에 있고 그게 로하다.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아까? 통주성의 로하수. 통주성 밖에 노하강물. 근데 이 노하강물은 뭐라고요? 양자강. 양자졸의 만금장. 양자물결 찾아와서 풍성의 인사 드리노나. 아까 요 시에서 통주성 너머로 공근이 흐르는 노화 강물, 양자강 물결 찾아와서 풍성의 인사 드리노나. 예. 네. 그러니까 통주성이 어디 있어요? 양자강 물결에 있잖아. 노화 강물하고 양자강 물결. 근데 지금 우리 그 논문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요? 통주성은 어디 있다고요? 북경에 있대잖아. 북경. 그렇죠? 통주성의 로하수, 통주성 밖에 노화 강물. 근데 노화는 양자강. 그러니까 여기가 북경 아니에요. 근데 로화가 여기 있어. 근데 로화는 양자강이야. 그럼 이렇게 돼. 어? 그러니까 북경, 남경 이게 전부 지금 이 양자강하고 연결돼 있는데 여기는 황하잖아요, 황하. 근데 로화가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자강이 되잖아. 그러니까 북경과 통주는 황하에 있잖아요. 그리고 로하잖아, 거기가. 근데 이게 양자강이라고 그러잖아. 장강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동국여 지지에 딱 확실히 나와요. 근데 요거는 오늘 또 많이 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